안녕하세요.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식물방인데요. 베란다에 다둘 데가 없어가지고 방에다 둔 아이들인데 제가 가까이 가서 촬영도 하기 힘들어요. 이 아이들은 조금 멀리 있어서 카메라 거치대를 사용해야지 하나씩 하나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낮에는 빛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요. 이 빛이 벽, 방 문까지 들어와요. 방 문까지 들어오는데 대신에 요 밑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가 해를 직사광선으로 못 보기 때문에 밤에는 식물등을 켜주고 있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서 식물등이 여기가 이렇게 문어다리 같이 4구짜리가 있고요. 여기는 5구짜리가 있어요. 괴물 형체를 하고 있는. 근데 너무 많이 이런 데가 있어서 식물등을 안 켜줄 수가 없답니다. 해가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 오후 시간대 한 4시서부터 조금 세지고요. 지금 몇 시냐면은 1시간 넘었는데도 아직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여기서 클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제람들이 꽃 피려고 애쓰고 준비하고 있고요. 겨울에 냉해로 이제 죽었던 애들 그중에서 조금씩 살아난 애들 잘라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다행히 잘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애들은 그 후로 다 선물 받은 애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평상시 안 키워봤던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표를 뽑아버리면 이름표를 모르는데, 엊그저께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엎었잖아요. 이름표가 다 날라갔어요. 이제 그 이름표를 또 찾아서 헤매야 돼요. 할 일이 또 생겼답니다. 빨리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야 될 텐데, 아이고, 나이 탓인가요? 아니면 늙어가는 탓인가요? 한 번씩 이런 고비가 올 때마다 이게 좀 길게 가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세요. 여기는 그 옷걸이 행거에다가 앞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이쪽은 뒤쪽. 또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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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이쪽은 앞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넣었다 뺐다 하기가 지금 너무 어깨가 아파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그냥 환기만 시키면서 문만 열어주려고요. 근데 이쪽 아이들이 다 이름표가 날라갔어요. 앞뒤로가 잃어버린 바람에 아니. 엎어뜨린 바람에 이름표를 싹다 잊어버렸지 뭡니까? 여기는 맨날 보여드렸던 앞베란다예요. 앞베란다에 아이고 이걸로 보니까 볼수 있네요. 이 밥그린이 꽃대를 올리고 있었네. 요 밑에서는 잘안 보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카메라 거치대 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있고 인디언 바선, 나우리, 매직잼,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 안 되는 우리 꽃들이 꽃. 그리고 여기 보자. 3층 선반. 이름도 가까이 안간이 보이지가 않네요. 예쁜 아이들 그냥 눈으로다 저기서 빼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상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예쁜 것들 제 눈에는 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 쪼꼬미들 여기는 아직 이름표가 있어요. 안 날라가고. 날라갈 일은 없는데 이제 잘 간수를 해야죠. 여기도 더
토다다도도도도도도 생소한 우리 친구들이에요. 이제 저랑 친해져야 됩니다. 너무 너무 귀하고 예쁜 것들. 정말로 제가 작년서부터 키웠던 애들은 별로 없고요. 키웠던 애들은 여기에요. 제일 위층에 있는 이 쪼꼬미 씨들. 이 양이들 놔두고 옥상으로 싹 끌고 간 바람에 다 냉해를 입혔지요. 꽃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저기도 올라오고요. 올 야도 꽃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 아가들 여기 뭘까요 여기 보세요. 예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아가들이 있어요. 아가들이 이렇게. 여기는 꼬맹이들 밥상입니다. 꼬맹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귀한 애들이랍니다. 아이고, 내 분홍 신발 나와버렸네. 그리고 이건 다이소 3단 바구니. 1단에는 이런 애들이 올라와 있고요. 2단에는 요 사이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 아이, 저 다 꺼내서 하나하나 인사시키고 싶은데, 아, 언제 그게 가능할지. 진짜 여기 너무 추워. 여기 살기 싫어요.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지금.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어요. 신기하게 꽃이 예쁘게 피는 건데. 예쁘죠. 꽃님이가 꽃이 예쁘다는데 뭐. 여기도 보세요. 아, 저만 이렇게 예쁜가요, 혹시? 아, 여기 있다. 이거 신기, 아직 꽃이 안 피었네. 신기해서, 꽃대가 저렇게 몸을, 무슨 꽃이 필지 참 궁금해요. 너무 예쁘죠? 얘는 물이 좀 빠졌어요. 그 대신에 한 여기도 이 등이 있거든요. 요 생장등이. 그래서 오후 한 2시 넘어가면은요, 이 햇빛 이 문 방향을 바꿔줘요. 저쪽으로 싹 밀고 요쪽에 앞에 쪽 애들이 또 해를 볼 수 있게 반대로. 그게 일이랍니다. 저의 일. 하루 일. 그거 외에는 요즘 아무것도 못해요. 손목이요. 손목이 이렇게 아파요. 아파가지고 뭐 들지도 못하겠고요. 손이 팅팅 부어서 그러고 있어요. 동백아 빨리 피워줘. 꽃 저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알았지? 와, 이 김기아는 보세요. 꽃대 올렸어요. 아이고, 신기반기. 제가 작년에 쟤네를 약간 공중뿌리에서 데려온 애들이었는데, 아이고, 예뻐라. 엘콘 쳐라 보세요. 엘콘 쳐라.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안 예쁜. 홍등은 이거는 진짜로 입꽂이 하나 얻어와서 지금 이만큼 켰답니다. 홍등 입고로. 너무 자랑이 지나쳤나요? 할 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오늘 다행히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하늘도 보시고. 하늘 구름 보이시죠? 구름. 하늘 구름이 오늘이 좋아요. 저는 날씨가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방충망까지 싹 열어놓고 일단 햇빛 샤워 시키고 오후 한 2시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문 열어놓고 또 이쪽에 비치지 못한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세게 합니다. 문 열어놨어도 영하 13도네요. 아, 영상.
여러분, 너무 자랑이 길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 잘 마무리하시고요.